펄스 7층 한번 가봅시다. 여기 스테이지가 다른 층에 비해서 조금 더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고고고고고고고고. 우리 도부상 리더가 되지 못했어. 숲 쪽은 풍보가 나오는데 고층 관계 숲뿐이라 다른 건뭐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행동력이 둔화돼서 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히로를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려주고 피통이 또 많거든요. 미리미리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저 녹색 사이에 있는 파란 칸을 다른 녹색 칸하고 교체를 해주고요. 비나스 캐서도 교체해주고 4칸을 밟아서 4칸을 밟으면 오피나가 4칸에서 최소 그 연쇄 스킬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거리 제한이 없고 장비를 10렙 기준에서 독을 중독을 확정적으로 걸기 때문에 중독은 무조건 퍼센트로 가서 이렇게 피가 많은 몹한테는 효율이 좋죠. 도보로 한번 밟아주고 이번에 마비 걸리는 턴은 이렇게 붙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뒤로 한칸갈 거예요. 뒤로 한칸 가서 아무것도 안 하죠. 공격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위자드로 스위치 밟아주고 이번에는 그 마비가 풀려서 행동 제한이 1에서 49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지금 거리가 적과의 거리가 4칸인데 한칸더 앞으로 녹색 칸에 가 있으면 3칸이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이제 옆구리로 많이 세더라고요. 풀릴 때 마비 풀릴 때 옆구리를 많이 세가지고 저기 명당 자리 잘가 있으면 마비침 똥침 라인에 독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비 거는 뭐 마비를 새로 거는 턴에서는 이렇게 붙어줘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면 도브 쿨 찰스니까 키로 큰 그림부터 그려주고 도브로 다시 스위치 밟고 명당 자리 복귀해 줄게요. 저 똥침이 좀 아프거든요. 한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중독 1%니까 3만 때면은 이거 30, 3과 12. 거의 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자드로 다시 밟아주고 다시 또 붙여줄 건데 마비 새로 걸린 턴이니까 붙어줘도 되는데 이번엔 리더를 히어로 바꿔서 붙여줄게요. 4칸이면 오피나가 중독을 걸어주는데 3칸인지라 데미지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히어로 잠깐 바꿔줬고요. 이번에는 텔포가 없어서 약간 운이 필요하긴 했는데요. 스위치 노란 칸을 붉은 칸으로 레드 칸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빨간 칸으로. 그럼 명당 자리 다시 복귀해서 리더 바꾸고 오피나로 바꾸고 명당 자리 복귀하면서 4칸 채우고 스위치 밟고 오피나가 다시 중독 걸어주고요. 장비랩은 이거 하겠다고 오피나 10렙을 찍고 왔고요. 도그랑 우라이아는 0레벨, 빵레벨이고 나머지는 6레벨입니다. 장비 랩이 오피나를 제외하면 이렇게 높지 않아요. 9렙까지 되어 있지도 않고. 이번에는 파란 칸 밟고 붙어줬는데 마비 새로 걸린 편이라 가만히 있을 거고요. 히어로 풀 쳤으니까 나중에 아래로 한칸 우측이라 해야 되나? 저게 이제 우측이라고 합시다. 우측으로 한칸 유인을 할 거라서 여기 제외하고 여기 빨간 칸 제외하고 지금 저기 밟고 있는 칸 여기를 녹색 칸으로 바꿔줄까요? 이번에는 텔포 도구랑 미자드 둘다 써서 똥침 두번 날려줍시다. 다 써버리고 다시 명당 자리 복귀.
녹색 타일이 많이 깔렸어요. 5톤부터 이제 빛의 보호를 못 받아서 침식한이 넓어지거든요. 명당 자리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은 밥이 새로 거는 턴이니까요. 5칸만 밟아줍시다. 5칸만. 5칸이면 우라이아가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5칸 밟아주고요. 피는 잘 채웠네요. 아까 우라이아 한번 피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깜빡하고. 액티브 한번 걸은 거 치고는 HP 상태가 매우 양 괜찮네요. 아, 이제 침식 범위가 선을 넘었어요. 빛의 보호 영역이 1서클밖에 안 돼서 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조급하게 만드네요. 어머. 5칸 찍으면 힐이 들어가죠? 명당 자리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침식으로 좀 크게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 거의 다 차있으니까 일단 4칸만 가서 스위치 한번더 밟아주고 중복 한번더 걸어줍시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15턴이니까 7턴 정도 왔을 때 반피 정도는 깎아놨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단 회복을 해주고요. 오리를 잘 굴려야 될것 같거든요. 텔포를 남겨놓고 빨간 칸 스위치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브의 그 이게 빛의 뭐라고 하지? 이게 아무튼 여기 회복해주는 영역 스위치 밟고 이브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프로버가 한칸 내려올 거예요. 우측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스위치도 녹색 칸이 깔렸는데, 그럼 15칸이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봅시다. 10, 11, 12, 13, 14, 15. 아, 15칸은 나오니까, 오로라 타임 발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가급적 이제 근처에 녹색 칸을 남겨두는 게 좋으니까, 아래쪽 먼저 가지 말고, 위쪽을 먼저 가서 위쪽 칸을 좀 쓸어 담을게요. 9, 10, 1, 2, 3, 4, 5. 아래쪽에 강화칸 한칸 남기게 되는데, 그렇게 순서 바꿔서 오로라 타임 한번 발동시켜 줍시다. 그러면 우라이아가 삼각이라서 삼각 효과로 힐도 다시 쓸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둘러치기 하기 좋게 녹색 칸이 나와주면 녹색 타입 나와주면 좋았는데 지금 칸도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은 힐을 해줍시다. 힐 날려주고 할 경로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피는 만땅이에요. 아래쪽으로 가서 그 명당 자리 갑시다. 그럼 다시 똥침 맞으러 올 거예요. 템포 아낄 수 있겠다. 복 데미지가 아주 쏠쏠합니다. 쟤도 침을 쓰는구나. 똥침을 서로 놔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머리를 잘못 굴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스위치가 녹색 칸이라 붙어 있는 거는 좋은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잘 그려야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버 앞에 2칸, 노란 칸두칸 히로로 좀 깔고 마비 새로 걸리는 턴이니까 그 앞에 또 이제 옆구리에 있는 녹색 칸까지 가지 말고
장학한에서 멈추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킬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위에를 바꿔서 위에 칸으로도 평타를 평타들이 최대한 넣어주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처리가 안 되면 남은 1턴에서 텔포로 두 번 밟으면 되지 않을까.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리자드가 정리해주겠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삼성 체인저들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다 좋거든요? 물 속성은 삼성 체인저가 없지만, 오피나가 다른 타일도 결과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범용성이 뛰어난 특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87층에서는 카운터적인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